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증명 시리즈를 만들면서 구독자님들의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싶었으나 영상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미비했던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시즌 동안 섭취했던 영양제와 보충제에 관한 궁금증, 과거에는 그리고 이번 시즌 초창기까지만 해도 많이 챙겨 먹거나 하지 않았으나 시즌 도중 식단에 급격한 변화를 주면서 떨어졌던 컨디션, 그 컨디션을 바로잡고 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먹기 시작했던 보충제와 영양제들, 마침 그 타이밍에 연락을 주신 마이프로틴 덕분에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찬에서 광고로 진행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마침 대회 끝나고 촬영이 있는 날이 있어서 이날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루라 그 하루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시즌 동안 섭취했던 보충제와 영양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주무셨나요? 잘 잤니? 그럭저럭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프로틴이랑 일단 오메가3랑 야채 가루 좀 먹으려고. 되게 끝났는데도 뭐 잘 챙겨 드시려고 하네요. 내가 원래는 그런 거 잘 안 챙겨 먹었었잖아. 대회 기간 때 좀 이래저래 챙겨 먹었는데 좀 나은 거 같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이제는 좀 시즌을 좀 잘 챙겨 먹으면서 준비해 보려고. 그러면 프로틴이랑 야채 가루 한 번에 같이 섞어 먹는 거예요? 아니 원래 같이 먹었었는데 아 지금은 좀 그렇게 먹긴 싫어. 아씨 너가 나 당황하게 해가지고 터졌잖아. 야채가루를 진짜 잘 챙겨 드시네요. 아 야채가루 먹으면은 좀 컨디션 좋아지는 것 같아서. 시즌 되면은 이 야채가루 나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 어떻게요? 배가 너무 고파갖고 물에 타먹으면 뭔가 먹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걸 입에 털어넣고 씹어 먹었어. 간단하게만 먹고 출발할까? 좋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급격하게 식단을 변경하게 되었고 급격하게 떨어진 컨디션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모두들 생각보다 영양제와 보충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먹냐? 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죠. 저는 보충제나 영양제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식단은 워낙 심플했기에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챙겨 먹다 보니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조금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도 유지하면서 몸을 만들기로 했고 지금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물론 시즌 때만큼은 아니지만요. 주변의 조언으로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영양제와 보충제들, 그중 화면에 보이는 영양제를 먹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위해 야채가루를 먹었습니다. 제 식단은 보통 닭가슴살과 햇반 그리고 아몬드 정도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영양 밸런스가 깨지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여 야채가루를 통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메가3. 오메가3 같은 경우엔 닭가슴살이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평소 육류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에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섭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틴. 아침 공복에 입맛이 없을 때 빠르게 단백질 보충을 해줘야 그나마 근 손실이 덜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챙겨 먹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양제들을 섭취해주고 식단을 해준 뒤 후다닥 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말씀드렸듯 오늘은 촬영이 있어 늑장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컨디션 뭐 많이 안 좋으세요? 거의 못 잤어. 가장 잘 잤다고 한 건 구라야. 아침에 네가 잘 잤냐고 물어보면 버릇처럼 그냥 잘 잤다고 하는 거라. 전 거의 못 잤어 사실. 이온 음료 좀 사오자. 가자 가시죠. 이제는 시즌이 끝났으니까 제로 아닌 거 먹어. 근데 그거 알아? 하와이 제로는 이온 음료로서 영향을 크게 못 한다. 진짜요? 이온 음료 마신 거야 그냥. 이온 음료가 왜 이온 음료냐면 피랑 그냥 비슷하게 만든 거야. 제로가 돼버리면 당도 빠지고 이러면서 탄수화물이 다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온 음료로서의 그 운동을 할 때 그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해. 하여튼 좀 먹고 운동할 준비를 해야겠구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후다닥 해야겠다. 12시 반에 운동을 해서 2시에 끝난다고 하면 어제 넘어가서 춥다고 죽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온 음료의 맛이군요. 원래는 크레아틴을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사실 크레아틴 못 먹어가지고. 의외로 생각보다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게 많네요. 요즘은 그렇지. 내가 옛날에 젊을 땐 안 그래도 됐어. 지금도 좋았지만 어릴 땐 안 그래도 됐던 것 같은데 아 좀 안 챙겨 먹기 힘들더라고. 확실히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챙겨 먹고 안 챙겨 먹고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잘 챙겨 먹으면서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 대회를. 몸이 잘 나왔다면 된 거죠? 나 몸은 잘 나왔어. 결국 안 따라줄 뿐이지. 센터에 도착해 운동을 하려는데 잠을 거의 못 자서 컨디션이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기 위해 이온 음료를 사서 운동 시작 준비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크레아틴 섭취를 하는데 보통은 크레아틴도 아침에 섭취를 해주는 편이지만 센터에 두고 가서 이날은 센터에서 섭취를 해줬습니다.
크레아틴은 모든 영양제 중 가장 확실하게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수행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끝까지 크레아틴을 끌고 갔는데 확실히 근육 볼륨이 덜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 전에 염분 섭취를 해주는 것도 펌핑과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 시즌이 끝나고도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테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속은 잘 안 찝니다. 어느 정도 섭취를 마치고 후다닥 운동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가슴하는 날. 대회가 끝나고 부종이 남아있어 컨디션이 조금은 안 좋더라도 촬영을 위해 최대한 운동을 하면서 붓기를 빼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잠을 잘 못 자서인지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부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 아쉬운 기분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조금 아쉽게 챙겨 먹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 식단도 영양제도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운동 끝난 건가요? 이제 운동 끝나고 머리 자르러 갔다가 또 촬영해서 왔고 후딱 마무리하고 넘어가야지. 식단 어떻게 하시게요?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프로틴부터 먹고 가야 될 듯? 근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없는데. 그러니까 고생했다. 그래도 오늘 일정이 타이트해 식단은 챙겨 먹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했고 촬영이 있어 배가 튀어나올까봐 보충제만 먹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즌에 꼭 챙겨 먹던 보충제가 EAA였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아 오늘 같은 날 챙겨 먹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EAA는 분쇄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분해해 놓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다이어트 시 근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근신경의 피로도를 조금은 낮춰준다고 하여 시즌 중 곧바로 진행시켰고 그래서 그런지 체중을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조금은 유지됐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볼륨을 지켜준 가장 큰 공신은 크레아틴과 EAA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후다닥 이동하여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촬영 때문도 있지만 시즌 때 너무 못 잘랐던 거지 보통 머리는 2주마다 자라는 편입니다. 아쉽지만 구렛나룻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없다. 머리 잘하셨나요? 응. 어때? 깔끔한 것 같지 않아 지금? 잘 됐어? 앞머리는 뭔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니까 앞머리 기장은 많이 안 쳤어. 내가 이게 지금 머리 드라이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드라이를 하면 이게 좀 짧아지거든. 볼륨을 넣으면. 그래서 살짝 눈 찌르게 정도 한 다음에 눈 바로 위 정도까지 내가 보통 스타일링을 해. 좋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어디 가는 거죠? 촬영 하나 해야 될 거 있어갖고 그거 하러 왔는데. 아 근데 오늘 정신이 없으니까 식단할 시간도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식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즌이었으면 이거 진짜 PTSD 바로 왔다. 촬영이 있어 못 먹은 식단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촬영이 우선이고 보충제도 먹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촬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해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드디어 촬영 시작. 이게 진짜 촬영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해야지. 뭔가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아 근데 이번에 조금 덮여갖고 좀 그게 아쉽네. 근데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내가 스스로 좀 자신감 떨어지니까 이런 이게 사실 내가 이제 이렇게 모델링 같은 걸 할 때 좀 부담되는 게 이게 어쨌건 잘못하면은 누가 되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아 이번에 조금 아쉽네. 최선을 다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시작해야 되겠다. 보드쇼 촬영이었는데 항상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아쉽게도 대회 때 식단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식단을 너무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건지 끝나고 몸이 부어서 조금은 마음이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을 하면서 못 먹은 식단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몸이 아쉬운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고체인 식단은 넣지 않고 보충제로만 하루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형, 지금 시간이 오후 한 6시 됐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는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촬영할 때 고체가 들어가면은 이게 복부가 잘 안 잡혀. 어차피 끝나고 또 먹으면 되니까 뭐 대회에 완전 시즌이고 이러면 그럼 안 되는데 촬영할 때나 이럴 때는 어쩌면 결과물 잘 나와야 되니까. 통튼이 형 식단 되게 민감하게 보시잖아요. 그치. 오늘은 왜 안 드시나 했어요? 촬영을 할 때는 근데 약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다시 이어지는 촬영. 아무래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더군다나 몸에 계속 힘을 줘야 하니 조금씩 컨디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누를 끼칠 수는 없었기에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했습니다. 몸이 아쉬워서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단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몸에 조금씩 경련이 일기도 했는데 운규가 사줬던 마그네슘이 떠오르더라고요. 마그네슘은 근경련에 도움을 줘서 시즌 중 챙겨 먹었었습니다. 오늘 촬영 잘 되고 계세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까 찍기 전에 몸 컨디션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사실상 이제 뭐 그냥 내 개인의 그런 건데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찍다 보니까 순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게 이번 대회 끝나고 뭐 폭식을 한 것도 없고 나름 관리 잘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번에 밴딩을 너무 세게 가져갔었나 봐. 평소보다 너무 탄수화물 아예 확 줄였다가 이번에 딱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많이 이게 생각보다 좀 높이네. 할 수 없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이제 두 개 호 촬영 남으신 거죠? 이제 거의 끝났어.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
다양한 보드숏을 입으면서 촬영을 이어가는데 아무래도 피지크복을 위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포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결과물을 보니 역시 전문가분들이다 싶었습니다. 대회 때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들을 촬영하면서 배우다니 아쉬움도 남고 피지크 대회를 뛰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포징을 잡으며 촬영하는 사이 어느새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끝났더라. 한 4시간 동안 안 쉬고 달린 것 같은데. 다 졸았지. 40분인데 내가 오늘 여기 4시 왔으니까 5시간 좀 넘게 달린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촬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럼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니까. 제가 형 하는 사이에 바나나하고 프로틴 준비해놨어요. 오늘 드신 거 없잖아요. 아, 학교밖에 못 먹었고. 아, 딱 이때 ENL 먹어야 되는데 손에 바나나 먹어야겠다. 진짜 배고프시죠? 아, 알겠다. 오늘 피지크복 촬영했잖아요. 형 대회 때 옷길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나도 다시 보드숏 입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다시 입는 거예요? 그럼 말했잖아 내년에. 어떻게 보면 오늘 포딩 연습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하긴 했지. 잘 먹었다 창시아. 하나 제가 준비했지만 저 말고도. 아, 말프로틴. 말프로틴 덕분에 내가 또 이번 대회 때 잘 챙겨 먹었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짜 잘 챙겨먹으면 준비하려고. 확실히 이제 챙겨 먹고 안 챙겨 먹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이제부터 진짜 달려야겠다. 다시 매스업을 시작해보자고. 좋습니다. 천천히 잘 해보죠. 네, 고생했다. 하루 종일 보드숏을 입어서 그렇지 다시 대회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끝나자마자 감사하게 마이프로틴에서 지원해주신 프로틴을 한 잔 때려주고 바나나로 탄수화물까지 넣어주고 정신이 들고 나니까 다시 대회 준비를 제대로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챙겨 먹으면서 내년을 기약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까 분명 아침에 나온 것 같은데 끝나니까 밤 9시예요. 그러니까 밤 9시가 뭐야 지금 10시야? 근데 오늘 진짜 먹은 게 별로 없네요. 보충제 말고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먹고. 혹시 이런 촬영 있는 날에 형이 안 드시네요 보니까. 촬영 있는 날에는 또 이게 몸 컨디션이 완벽하면 사실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외부 촬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어쨌건 컨디션이 그래도 최대한 좋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냥 까놓고 말을 해서 지금 누가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번에 좀 확실히 밴딩을 좀 세게 가져갔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몸 컨디션도 잘 안 돌아오고 좀 많이 붙더라고. 지방도 좀 더 빨리 끼는 것 같고.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안 된다니까. 잘 챙겨 먹으면서 해야 돼. 근데 어찌어찌해서 잘 완료했네요 오늘도.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이게 내가 성격상 이런 거 사 먹고 이런 거 잘 못해갖고 되게 좀 그랬었는데 마이프로틴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시즌 준비 잘했었는데 앞으로도 잘 챙겨 먹으면서 내년까지 달려봐야지. 아무튼 고생했다.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섭취했던 영양제들에 대해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영양제와 보충제를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야채 가루, 두 번째 크레아틴, 세 번째 오메가3, 네 번째 EAA, 다섯 번째 프로틴, 여섯 번째 마그네슘.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보통 아침에 야채가루와 크레아틴, 오메가3를 섭취해주고 입맛이 너무 없는 날엔 프로틴이나 EAA를 추가 섭취해주었고 운동 전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운동 후 EAA나 프로틴을 추가적으로 섭취해주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씩 추가해가면서 먹었던 게 아니라 어떤 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는지는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확실히 잘 챙겨 먹으면서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옹규가 선물해준 마그네슘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마이프로틴 제품을 먹었고 꽤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마침 8월 15일 날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증명 시리즈를 통해 무언가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통에서 해방되었던 8월 15일 광복절.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저것 더하면 무려 81.5%까지 최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미에 맞게 구매해주시는 815분께는 무료 사용품까지 증정해주신다고 하니 혹시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이번 특별 행사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 코드로 구매해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추첨해 마이프로틴 상품 20만원어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프로틴 추천에 대해 질문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배맛과 망고 맛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에도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성분도 깔끔하고 프로틴 특유의 텁텁함이 덜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각설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받은 것만큼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최대한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